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들어가시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19살 때 유학을 갔어요. 좀 늦게 갔는데 이제 가게 되면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하고 뭐 미성년자니까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당시에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하숙집을 알아봐 주셨죠. 두 군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집은 동네도 좀 좋고 좀 부자 동네고 집도 그러니까 좋고요.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2층짜리 집 그런 집이고 제 방도 굉장히 크고 넓은 방이 있었고요. 대신 이제 한국에서 막 온 지 얼마 안 된 가족들이 사시는 남매가 살고 또 하숙을 저 말고도 다른 이렇게 학생들도 하숙을 좀 하는 그런 집이었고요. 또 다른 한 집은 내 집은 굉장히 오래된 집이 한 20년 넘은 주택이고 동네도 뭐 그냥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닌데 또 방이 있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있긴 있다란 말이 당시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집 주인이신 우리 권사님 저의 보호자가 되실 그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시고 이제 예배 뭐 훈련 이런 사역에 이렇게 막 올인을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한국말을 못 한다는 거죠. 영어만 할 수 있는 완전 2세 태어나고 자란 선택을 하라고 저한테 이제 옵션을 이렇게 주셨어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 좀 좋은 집 갈 거냐 보니까 거기는 하숙도 이제 하니까 보니까 막 여학생들도 좀 살고 있고 뭐 굉장히 저에게는 흥미로운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집이 있는데 영어를 배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집은 뭐 집은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영어를 일단 배우고 늦게 갔으니까 이제 빨리 영어를 배우려면 아무래도 뭐 그 형들하고 얼마나 친해질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집은 좀 안 좋더라도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한국에서 가기 전에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가니까 방이 없어요. 방이 없고 베란다가 있는데 누가 봐도 막 급하게 카페트를 막 깔았어요 베란다에. 베란다가 이제 이렇게 미국 베란다 같은 경우 이렇게 평평하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 침대가 이렇게 머리가 위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 피가 이제 발끝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장을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싼 걸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제 방이었습니다. 베란다니까 당연히 문은 투명 유리문입니다.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인 거죠. 다 저의 삶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비 오면 뭐 비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하숙을 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왜 받으셨는지를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권사님의 소원이 뭐냐? 물론 세계복음하지만 자기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착해요. 착한데 효자인데 미국 2세가 그렇게 이제 엄마한테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참 착하고 좋은 아들인데 믿음이 없는 거죠.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 미국 문화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아들은 아 누가 봐도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아이인데.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나이 또래도 좀 그래도 비슷한 렘넌트가 한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신 거죠. 이제
오면 뭔가 좀 이분은 믿으시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는 거예요. 복음 있는 렘넌트가 오면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제 막내 아들 그 저보다 4살 많은 형인 이름이 언이라는 형인데 아 잘생겼어요. 뭐 성격도 좋고 뭐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교회를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야말로 이제 완전 미국 사람인 거죠. 미국은 바나나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속은 하얀데 겉은 노랗지만 속은 완전히 하얀. 하니까 전 분명히 형들 두 명 산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 그 다음날 화장실 갔는데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보니까 그 형 여자친구가 동거라고 했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데 그 정도 마인드인 거죠.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아요. 뭐 그런가 보다. 저는 이제 뭐 영어 배우러 갔으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뭐 친아들들보다 더 저한테 잘해주세요. 고등학교 다니니까 이제 학교 가면 점심에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보통 뭐 도시락 그냥 샌드위치 이런 거 싸주잖아요. 통이 네 개예요. 이렇게 사첩 반상을 싸주시는 거죠. 하나는 밥, 하나는 반찬, 하나는 과일, 하나는 이제 간식 빵, 뭐 견과류, 뭐 육포, 뭐 만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한국 유학생 제 주위에 점심에 다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혼자 먹으시는 양 밥이 이만해 한 통에.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 다들 하숙을 하는데 이런 하숙집은 없으니까. 아 무슨 하숙, 너네 하숙집 권사님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밥을 해주시냐. 그러니까 하숙집에 사실 친구들 데려오면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막 데려오라고 하시고 데려오면 다 밥 먹여주시고. 근데 이분의 이제 숨은 동기가 뭐냐. 자기 막내 아들 그 언니랑 나가서 밥 먹으면서 포럼 좀 해줘라. 진짜 겸손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바쁘겠지만 우리 막내 아들하고 나가가지고 좀 커피 한잔 하고 좀 놀러 가서 좀 얘기를 많이 좀 해라. 이 권사님의 모든 관심은 이 막내 아들이 복음화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뭐 다 해주시는 겁니다. 성격이 저랑 너무 잘 맞아서 그 형이 정말 친해졌어요. 진행자처럼 막 뭐 매일부터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막 야구도 같이 보러 가고 뭐 그러다 왔다 갔다 하면 차에서 이제 진지하게 포럼도 하고 뭐 심지어 좀 떨어지면 전화도 하고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형이 진짜 중심이 좋더라고요. 영적으로 밭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이제 처음에는 저 때문에 오는 것처럼 오더니 말씀을 듣고 그러더니 한국으로 1차 합숙 결단하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또 1차 합숙 보내놨더니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아주 복음 가진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결국엔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가서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사역 잘하고 있고 지금도 형제처럼 지내고요. 지금도 권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톡을 보내시고 말씀 잘 듣고 있다고 연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죠. 하나님의 관심. 그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에게 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두었던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과 절대 계획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시죠. 오직 복음 증거, 영혼 구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고 필요하다면 모든 걸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모든 관심 거기 있으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을 건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하다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그 제자가 기다리는 영혼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영혼 구원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말해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말하게 된다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말해진다. 쉽게 말하면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기침이 나오듯이 재채기가 나오듯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지금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합니다라고 기도 안 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실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들을 자를 붙이세요. 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만 말해지냐? 첫 번째로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입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요즘 렘넌트들 보면요, 뭘 잘 섞어 먹습니다. 잘 섞어 먹어요. 요즘 먹방하는 유튜버들이 워낙 막 섞어 먹으니까 우리 렘넌트도 막 섞어 먹어요. 특히 라면 같은 거 이제 막 섞어 먹죠. 이 짜파게티하고 너구리하고 섞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짜파구리. 이 기생충 영화에 나와, 아예 지금은 제품으로 나왔죠. 보통 요새는 또 뭐 간짬뽕이라는 제품하고 나가사키 라면하고 섞어가지고 간나사키라고 이제 팔아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간짬뽕, 나가사키 합주에 간나사키. 간나새끼가 아니고 강나사키를. 실제로 있어요. 또 이번에 BTS가 또 불닭볶음면하고 너구리를 섞어 먹는다 해가지고 이제 재출시되는 게 불그리 나온답니다. 또 섞이는 순간 바뀌어요. 이름도 명칭도 맛도.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을 바꿔야 돼요. 섞이면 바뀌니까. 복음은 섞이는 순간 복음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섞이는 순간 거의 복음 아니에요. 영어로 almost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냥 종교입니다. 섞이는 순간.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전혀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생수에 독극물을 아주 적게 섞으면 그건 생수가 아니지요. 약간 상한물이 아니라 그냥 독극물이에요. 마시면 몸에 좋은 물에서 절대 마시면 안 되는 독이 돼요. 명품 가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모조품이 섞이면 그건 더 이상 진품이 아닙니다. 짝퉁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진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팔면 그건 불법이에요. 조금인데 상관없어요. 어쩌면 더 나빠요. 조금 섞이는 게. 아주 애매하고 교묘하게 섞는 게 더 나빠요. 그거는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섞였는지 상관없어요. 섞이면 더 이상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직이 아닌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바울, 당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간 팀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즉시로 표현되어 있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섞이지 않은 정확한 순수한 복음을 받았고 전했어요.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만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만 말해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받은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완벽한 배경을 가지게 된 데에는 조금도 우리의 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이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면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해지지도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그냥 나오듯 이 순수한 복음이 아닌 섞여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도 아닐 뿐더러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나와요. 굉장히 끔찍하죠. 위험하잖아요. 내가 렘넌트를 교사인데 나도 모르게 렘넌트에게 섞인 게 나간다. 엄청 위험한 거 아닙니까? 교사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럴 거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도 내 의와 노력으로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실로 믿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익숙한 구절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신은 자신이 오해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 오해한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막 속이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를 성경은 참소하는 자 일러 바치는 자라고 표현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겁니다. 참소합니다. 어디다가요? 양심에다가. 야, 네가 집사인데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가족이 너희 자녀가 좀 그렇지 너부터 똑바로 살아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양심적인 것 같죠? 굉장히 양심적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양심으로는. 양심적이어서 자살하거든요. 양심적이어서. 우리는 양심적이 아니라 신앙 양심적이 합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그리스도가 끝냈음을 내 영혼은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참소하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 할 겁니다. 네가 렘넌트라면서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냐? 네가 무슨 렘넌트냐? 기도수업도 안 하고 사문을도 안 하는 주제에 불신자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뭐 이래서 뭐 하겠냐? 저도 그랬어요. 말씀 놓치게 하고 심지어 렘넌트들이 가장 심각한 건 뭐죠? 살려야 할 대상인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공이거든요. 계속 속입니다. 그 방법으로 참소해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다시 취소가 돼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전하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나 역시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참소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뻔뻔할 정도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실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걸로 섞이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에서 빠져나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주? 저주? 내가 뭐 어떤 저주가 있었다는 건가? 저주 그럼 뭐 잘못되고 일이야 연속적으로 뭐가 안 되고 뭐 회사 부도나고 가족 아프고 그게 저주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저주죠. 지금 불신 현장 저주죠. 완전 저주받은 현장이죠. 원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사는 그 저주죠. 우리가 북한 관련 영상 보면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안타깝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원래 사는 줄 아니까. 다들 저렇게 사는 줄 알아. 다 저렇게 통제받고 다 저렇게 억압받고 다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줄 아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안타깝지.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면 불신자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를. 주말에도 못 쉬네 이러면서. 일요일에도 바쁘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게 저주인 거예요. 지금 현장은 저주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먹을 것만 위해 사는 게 저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저주고 돈 조금 벌면 축하해주고 생진하면 인생 폈다라고 말하는 그게 저주거든요.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무지가 저주인 거죠. 우리도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랬죠?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원죄. 첫 번째 인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증거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 저주 중에 저주는 결국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 저는 석사인데요. 박사인데요. 의사인데요. 재벌인데요. 나는 금메달 땐 운동선수인데. 오늘 야구 월드컵 WBC 우리나라가 광탈한 그 WBC에서 일본이 우승을 했어요. 오늘 미국을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MVP가 누구냐? 오타니라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일본 선수예요. 뭐 투수와 타자를 둘 다 잘하는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선수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고 벌 선수예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 전 팬이고 존경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땐 무능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볼 땐. 왜냐? 하나님 보실 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채 사는 그 자체가 무능이에요. 그리스도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장을 봐야 합니다. 전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원죄 해결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막 착해도요. 인상 좋은데요. 살인을 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장기자랑을 죄수들끼리 했는데 1등을 하면 출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아, 1등 해가지고 그 죄수들에게 기쁨을 준 건 좋은 일인데 그것과 출소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죄가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인성이 좋아. 참 사람 좋아. 사람 좋은 게 좋은 건데 원죄 해결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 지옥 가는 걸 보고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성경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마치 장기자랑 잘하는데 왜 출소 안 시켜줘요라고 따지는 거 똑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아주 무섭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능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끝나니까. 죄를 사해버리셨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눌릴 이유가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요? 우리니까 그러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지. 부부싸움 하실 때도 당신 그런 사람 아닌데 말이야. 아니, 그런 사람인데 이래야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우리 다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없으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끼리 믿지 말고 서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걸 아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죠. 거짓으로. 문제와 실수 앞에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우리가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우리는 은혜의 법을 적용해야 돼요. 사람들은 주로 양심을 얘기하죠. 양심의 법 아래에 있으면 눌리게 돼 있어. 나도 누르고 상대도 누르고. 그러나 은혜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고 의롭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망하게 못한단 말이죠.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문제될 게 없죠.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인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나에겐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법 아래 있자, 은혜 아래 있단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복음만 말해지고 그리스도만 말해지고 우리 안에 인증,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이 종교 체질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 나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종교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종교가 뭐냐?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종교거든요. 가만히 못 있어요, 종교 체질은.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믿는 것 같이 보여요. 알고 보면 아닌데. 나 문제 생기면 막 빌고 대안 찾고 막 열심과 정성으로 접근하는 그게 종교거든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계속 외치는데 안 들어요, 종교 체질은. 내가 다 끝냈어요. 나 안 들려요, 그게.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와 함께 하자, 누리자. 먼저 그 나라 음악 구하면 된다고 마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종교예요. 정성을 들여 하나님 이쁘게 봐주신데 그게 섞인 복음이고 그게 종교거든요. 하나님 이쁘게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성 가지고 안 돼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훌륭했습니다. 인격 좋은 사람도 많았겠죠. 정성스럽게 빌었지만 안 갈라집니다. 절대 갈라지면 안 돼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이 종교 체질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또 삶, 행위, 인격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삶과 행위와 믿음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체질이 종교 체질이라 삶과 행위 얘기하면 좀 멋있어요. 있어 보이고. 제가 여기 이제 서 있지만 저도 행실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요. 괜찮아요. 저도 제가 볼 때 행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저희 엘리베이터, 저희 집 오래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엄청 느리거든요. 한번 놓치면 한 5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먼저 들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누가 오는 것 같으면 저는 꼭 기다립니다. 열린 버튼을 누르고, 어떤 분들은 막 누가 오면 올까 막 닫힌 버튼 계속 눌러 막 들려 들려 막 내가 가는데 막 누르는 게 막 소리 저기요 잠깐만요 해도 막 들려. 저는 꼭 열린 버튼 누르고 있습니다. 기다려 드려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니까 괜찮죠 인격이, 그죠? 저는 먼저 인사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요 항상 뭐 아이든 어른이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들이 인사 안 해도 저는 합니다. 특히 저희 아파트 오래 청소하시는 어머님 계신데, 할머니 계신데 늘 밝게 제가 먼저 아유 고생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운동하기 헬스장 가면요 저는 남의 수건도 제가 치웁니다. 남의 수건도. 그러니까 막 사람들 무거운 거 해놓고 놔두고 가는 저는 다 제 자리에 다 말 잘 듣습니다. 옮겨 놓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청년들은 막 쓰레기 아무데 버리고 저는 다 주워가지고 제가 쓰레기 버리고요. 분리수거 꼭 합니다. 괜찮죠? 그죠? 그럼 제가 좋은 목사입니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매너가 좋은 거지. 사람 좋은 거랑 믿음 좋은 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 그걸 헷갈려요. 오, 너무 좋으시다.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 좋은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몰몬교 전도 못하고 여호와의 증인 보면 말 못하고. 삶으로 전도한다? 성경 어디에 삶으로 전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거짓말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하려고 하지 네 삶을 똑바로 살아라.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죠? 성경은 딱 하나의 믿음만이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자체가 의롭습니다. 그 자체가. 뭐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승리고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는데.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깨끗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 말고는 다 더러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게 믿음 되게 좋은 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똑바른 말한 거예요. 그냥 더러 그거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영광으로 갔어요. 자신의 스펙 가지고 커리어 가지고 행위 가지고. 그 더럽죠. 그건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깨끗한 삶입니다. 기생라합 깨끗한 삶이다.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 보고 말해 회칠한 무덤이랬어요. 삶은 깨끗했잖아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더러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땐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사단이 또 잠수합니다. 남이 정죄가 되고 있다면 나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 짓고 실수하라는 말이냐? 그 말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죄 안 짓습니까? 실수 안 합니까? 안 걸리면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내 노력이 0.1%도 하나님께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고 자유하고 완전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 또한 의롭고 자유하고 완전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삶이 믿음과 삶이 하나된 삶이에요. 염려, 걱정, 불신앙 예수 믿으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조차 가는 게 방종이고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마치 모자란 것처럼 만드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뭐가 되는 것처럼 아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나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대학생 사역할 때 이 남자 렘넌트 하나가 시골에서 막 올라왔어요. 이 말투도 거칠고 생긴 것도 막 짝짝 조폭까지 생겼어요. 성격도 세고요. 여자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뭐 그렇죠. 못생겨 뚱뚱한데다가 매너도 없어요. 아니 못생겨 뚱뚱하면 재밌던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매너도 없어. 욕도 잘해요. 침찍찍 뺏고 뭐 술 담배 당연히 하고 여자애들한테 딱 집어가지고 너는 이게 못생겼다 딱딱 말하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고치면 되겠네. 막 이런 식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딱 밥맛 떨어진 스타일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친구 장점이 뭐냐? 포럼할 때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다 얘기해. 또 뭐라고 하면 들어요. 이렇게. 아 맞습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포럼을 해요. 자기가 어릴 때 상처가 많고. 안 그러고 싶은데 시달리고 막 해가지고 어릴 때 공부하는 거 막 밖에서 돈 벌고 하다가 배운 것도 없고. 제가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욕하고 또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그 남자 청년을 극도로 싫어하는 여자 청년 안에 있었어요. 이 여자 청년 아주 발라. 아주 착해요. 공부 잘해.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어. 뭐 연애도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모태 솔로의 모태 신앙이에요. 아주 완벽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속으로 싫은 게 표정 관리가 안 돼. 그 친구가 있으면. 나한테 찾아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좀 뭐라 해주세요. 왜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쟤가 너보다 나은데. 쟤는 인정하잖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 넌 안 하잖아. 쟤는 감사해야 하잖아. 여기 와 있는 거. 넌 안 하잖아. 넌 먹이 잘났냐. 저 친구 품을 생각 한 번도 못할 만큼. 그랬더니 아주 얌전하고 착했던 애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가요?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거봐, 너 보고 모른다니까. 그 보고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안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런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주장하고 누굴 싫어하고 누굴 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앞에 흑암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섞이지 않는 순수 복음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율법 이야기. 자신의 지식 이야기, 경험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바울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평상시에 무엇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을까? 갑자기 하나님이 붙인 당대 최대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떤 팀 사역을 했기에 며칠 같이 있었을 뿐인데 바울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말만 했을까? 아나니아는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듯이 절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 죄로 인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는 구원이 모든 것이고 임마누엘이 모든 것인데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다 있다고 했습니다.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인데 그것이 끝났습니다. 절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끝났어요.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한 100대 1000대가 이어져도 해결 못하는 그 문제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영원한 숙제 끝난 것을 아는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던 풀 수 없었던 나를 족쇄처럼 묶고 있던 숙제가 끝났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남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하고 문제 사건 어려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누리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 복음이 아니다 보니 큰 문제 앞에서 다 끝났어! 라고 웃으면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웃을 때냐?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이성적인 사람 같아요. 장례식장에서도 처음 가셨습니다 하고 웃으면 저 좀 뭐가 구린 냄새가 난다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비장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 쉽지 않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힘을 내봅시다 하면 뭔가 멋있어 보여요. 그게 위선이에요. 다 이미 끝났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만한 짐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거라고 안 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죽음도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 죽을 것 같다.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죽음으로 실수 안 하십니다. 죽음도 문제 안 되는 우리인데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 끝났음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염려하는데 어떻게 놀아요? 누릴 수 없잖아요. 다 끝났음을 믿어야 누릴 수 있어요. 안 끝난 것 같으니까 불안하거든요. 심각한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시대를 살릴 인물을 붙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왜 붙였냐? 아나니아는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말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끝난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 바로 언약기도예요. 다 끝났는데 왜 기도해? 이러십니다. 다 끝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끝났는데 기도하는 건 종교잖아요. 끝내려고 기도하는 게 종교입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언약기도예요. 우리는 문제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메시지 했더니 예전에 중직자분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평생 문제만 두고 기도했는데. 오늘 새로운 기도 제목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에 감격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현장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와 내 현장과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두셨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와 목회자를 살릴 응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393 기도라고 하죠. 이때 반드시 원래 모습을 회복시킬 것, 나와 우리 교회가 다민족 살릴 이방인이 뜰이 될 것을,
현장 살릴 기도의 뜰이 될 것을, 후대 살릴 아이들의 뜰을 갖추는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천공대의 망대가 세워지고 237을 치유하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말씀 성취의 증인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기도예요. 이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못생겨도 괜찮아요. 성격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증거만 있으면. 그 엄청난 힘이 있죠, 증인에게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가진 우리를, 다 끝냈음 믿고 마음껏 복음을 누리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언약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만약에 3인 1조 3명이 전부 이걸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3인 1조가 막 운동을 보면서, 저희 청년회에서 보면서, 야, 우리는 그냥 뭐 3인 1조 생각했지만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있던 자 돌아오는데요. 야, 주의 종을 통해 강단에서 미션이 떨어질 때는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다 숨어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누릴 때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3인 1조를 통해 제자를 부셨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향이 뭐죠? 결국에는 영적 자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개인화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예수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3인 1조가 뭐 평생 데려다닐 수 없잖아요. 자립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화되도록 하는 것이 개인화의 시작입니다. 교회화의 기준이 무엇이죠? 강단의 말씀이 개인에게 절대 기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흐름,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이 교회화예요. 그래서 교회화되기 전까지 영적 미자립입니다. 그때까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오늘 예배 갈까 말까? 가야지. 그렇게 30년 전에도 영적 미자립이죠. 교회화가 되어야 제자화가 되어집니다. 누가 제자지요?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살리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복음에 유익하면 계산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이 개인화, 즉 교회와 제자화 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세계화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바울과 같은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3인 1조가 이 축복을 누리면 그 3인 1조를 통해 바울과 같은 제자가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만은 단순히 예배 참석이 아닌 그 안에 바울과 같은 제자를 찾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이 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